안녕하세요. 탑빌드입니다. DCN680 18게이지 충전 타카를 가지고 왔습니다. 18볼트 제품이고요.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구로 구입을 하는 제품입니다. 18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30 그리고 F50 이 제품과 동일한 타카핀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 제일 타카인데요.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얘가 많이 크죠. 많이 크지만 장점은 역시 에어줄이 필요 없고 컴프레셔가 필요 없다는 거, 전기선이 필요 없다는 거, 그겁니다. 무게를 한번 보면 이 1850A 같은 경우는 약 1.4kg 정도 나옵니다. 1.4kg 1386g. 이 F30 같은 경우는 1.1kg 정도 나오네요. 1.1kg 정도 나오는데 DCN680 이 모델은 2.4kg 정도 나옵니다. 2.4kg. 여기에다가 가장 가벼운 배터리 2A를 끼우면 2.8kg 정도 됩니다. 2.8kg. 5A 배터리를 끼우면 3kg네요. 이 5A짜리 배터리를 끼우고 작업을 하면 요거 두 개를 들고 작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무겁네요. 무게는 그 정도 되고요. 타카핀의 길이는 8분의 5인치부터 2와 8분의 1인치까지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약 300mm, 높이도 약 300mm 정도 되네요. 타카핀을 끼우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레버 누르고 당겨서 핀을 이렇게 끼우고 닫고 발사를 하면 됩니다. 에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에어 배출구 구멍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은 락장치죠. 이게 잠금으로 되어 있으면 레버가 눌리지 않습니다. 풀어주면 눌리죠. 두 개의 LED 램프가 달려 있고요. 이 후크가 달려 있습니다. 타카핀이 걸렸을 때 핀을 제거하는 버튼,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게 있고요. 이걸로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를 당기면 됩니다. 여기를 당겨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걸린 핀을 제거를 할 수 있죠. 별도의 육각렌치가 필요 없습니다. 에어를 사용하는 이 제일 타카는 핀이 걸리면 이거 두 개를 풀어서 위에 걸 제거하고 핀을 빼내는 방식이죠. F30도 동일하고요. 에어를 사용하는 제품보다 무겁지만 그래도 못 들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용할 만한 무게인 것 같습니다. 탄창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여기 다이얼을 돌리면 깊이 조절이 됩니다. 깊이 조절이 되는데 이 깊이 조절 게이지가 눈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면 여기 있는 눈금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은 연발과 단발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DCN21PL 네일건이고요. 요거는 지금 DCN680 제품인데 헤드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이 달려있는데요. 요거는 마감재에다가 이 타카를 사용할 경우에 마감재에 이 타카 자국이 남지 않게 해주는 보호캡 같은 겁니다. 이 보호캡을 씌우고 사용을 하면 타카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어있고요. 여분의 보호캡이 두 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이게 마모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면 이 캡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디월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리뷰들을 보면 이 제품을 추천한다. 추천율이 100%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를 보면 컴프레셔가 필요 없다. 에어 호스가 필요 없다. 이게 제일 많고요. 뭐 타카 몇 번 쏘기 위해서 에어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 불편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추천한다.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카는 배터리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